우리 BTD님이라는 분이 권 기자님 너무 감사하다고 생전 처음 근데 슈퍼챗을 저것도 있잖아. 쏘신다는데 저것도 30% 뗄걸? 만원 쐈는데 만원 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가세 빼고 또30% 국을 가져가고 아유. 아유 얼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우리는 수수료 하면 0.3, 0.01 평생 무료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갑자기 수수료 뜯어서 30% 뚝? 와, 대단하다 진짜 구글. 아유, 구글. 아니 뭐 구글이 진짜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그 경쟁자 들어오는 거를 그렇게 막 해서는 좀 그거는 조금 아름답지 않은 모습 아닌가. 또 이것도 구글은 찍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말 조심해야지. 유튜브잖아요, 구글. 우리도 앱 있잖아. 구글, 저는 애가 셋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우리 아니, 나는 뭐 되니 그러면? 형님은 이제 다 키우셨잖아요. 형님 괜찮아요. 정프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내미 구글 경쟁사인데. 아, 구글 경쟁사 저기 어디지 거기? 아마존에 있어요. 우리 저 김부로님, 저 자제분이 구글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결정하실 때. 저는 아직 그냥 초등학교 다닙니다. 예, 이제 막저 8개월 된 애도 하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구글도 뭐 눈물이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향부터 네, 한번 지금 볼까요? 바로 10초 남았네요. 지금 증시가 네. 상승 바로 오늘 보합에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0.4포인트. 아, 지금 나온 걸로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5포인트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양시장이 좀 다르게 시작을 좀할것 같고, 아마 이제 미국의 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빠진 게 영향을 좀 일부 줄것 같고요. 오늘 현재 호가상으로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1.5% 좀 빠지는데, 아마 중국 그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지금 가동이 계속 중단된 게더 연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위 공장 이슈로 아마 조금 이제 배터리 체인들이 오늘 출발이 좀안 좋습니다. 삼성 SDI도 2.7% 네. 급락세로 좀 출발을 했고요. 오늘 좀 상승하는 기업은 하이브가 좀 좋은데 한3% 가까이 지금 그러네요.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엔터주들 뭐 콘서트도 다 재개되고 있고, 실적 추정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저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1등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 좋고, 오늘 또한 증권사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이 네. 엔터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오늘 엔터주들 다 분위기가 좋게 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모레지가 한 2.6%, 대한항공이 2% 가까이 주가가 좀 역시 올랐습니다. 리오프닝이네요. 네, 일단 맞습니다. 유가도 좀 떨어지고, 네 이제 인천공항이 또 사람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지금 오르는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호텔 신라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돋보이고요. 아니 해외여행이 벌써 시작됐나? 내가 어제 제주도 갔었잖아. 네. 그래서 꽤 유명한 식당을 한두 군데 갔거든. 응? 제주도에. 아 당연히 나는 만석일 줄 알았더니 자리가 듬성듬성 아, 비었더라고. 일요일인데.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해외 쪽으로 빠졌나? 벌써요? 응? 나 지금 근데 인천공항에 사람이 꽤 많다고는 하더라고. 어, 예.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해외 입국할 때 격리가 안 되니까. 하긴 요즘 뭐 우리가 많이 가던 예를 들면 무슨 괌이나 사이판 뭐 이런 데 일본 이런 데도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격리가 아마 많이 해제돼서 그게 이제 국내 또 여행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도 같네요. 예. 네네. 그래서 오늘 그쪽 이제 해외 쪽좀 리오프닝 관련주들 소비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좀 약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오늘 좀 가장 안 좋고요. 그다음에 유가 좀 빠지면서 오늘 조선주, 현대중공업이 좀 빠졌고, 보험주도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모비스 같은 자동차 섹터도 오늘 주가가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으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7%, 그래서 6만 8천원대까지 좀 밀리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좀 밀리는 그런 좀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2포인트 0.46%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과 하락 종목 수는 좀 비슷한데 일단 네. 대형주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주가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좀 선전하는 게 이제 그 마이너스 0.95 포인트 정도, 0.1% 하락했고요. 물론 이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긴 한데 코스닥이 지수로 봐서는 조금 더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올라가는 기업은 일단 콜마 BNH라든가 이게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콜마 BNH? BNH 예, 콜마에서 만든 거예요? 한국 콜마 자회사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요게 이제 화장품하고 건강기능식품 BNH 바이오 앤 헬스 뭐 이런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아니 이름만 딱 들으면 딱딱 뭐 하는 회사인지 이제 감이 옵니다. 확실히 예.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뭐 딱딱 와요 그냥 뭐 어, 이오텍 응 오케이 다 옵니다. 자 그리고요. 네. BNH는 그냥 바이오앤헬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와이젠터가 와이젠은 양군입니다. 네. 네. 1.8% 정도 반등했고 그다음 뭐 게임주 대부 시스터즈도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대부 뭐야? 대부는 이제 3% 이자 대부. 대부는 나 진짜 뭔지 모르겠어. 대부가 뭐예요? 대부 대비 제가 알기로는 대비를 이렇게 좀 약간 아. 악마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아. 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데빌에 이제 DV 거의 이제 붙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데빌 이렇게. 시스터즈. 대부 네. 그리고 이제 JYP 엔터도 요즘 무대리는 광고를 안 하네요, 그죠? 무대리? 한참 왜? 아, 무대리 대부. 저 무슨 대부 업체가 네, 대부 업체. 그러니까 대부 업체는 무대리였잖아요. 요즘에 뭐 오케이 그렇지. 해가지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막 이상한 캐릭터 걸어. 아참 뭐 맞은 것 같은데 나가고. 그러니까. 네. 컨셉이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일부 기업들 코스닥 좀 강한 편이고 대부분 좀 약한데 주로 반도체가 좀 약합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쪽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체들의 아. 주가가 좀 부진한 게. 네. BNH가 일단 뷰티 앤 헬스래. 아, 제가 일단 네. 틀렸고요. 아, 대부는 디벨롭의 아, 디벨롭이랍니다. 아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 형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나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아주 비겁한 겁니다. 아, 자, 나는 솔직히 바이오는 확신했어. 바이오 내추럴인데 저 바이오 헬스. 아 제가 바이오 앤 헬스인데 바이오 내추럴 헬스야. 그렇게 소문했는데 말 안 했지. 네, 다행이다. 아, 다 틀렸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이제 주로 수출주들이 좀 부진한 상태고, 뭐 리오프닝이나 엔터주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좀 흐름이고, 오늘 수급상은 오늘도 좀 외국인들은 32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300억.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도 오늘 9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서 팔고 있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처럼 조금 비슷한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 증시가 조금 부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요새 거의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는데 오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계속 좀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내수 쪽은 좀 사고 있습니다. 건설, 금융, 통신 제약 같은 이제 주로 이제 내수 관련 기업들은 소폭 좀 매수를 하면서 수출 관련 주들을 좀 여전히 파는 그런 좀 모습이 오늘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어떤 섹터가 좀 강한지 좀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도 시멘트 업종이 좀 강하고요. 시멘트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 뭐 공급 축소 이런 부분 때문에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의류업종도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의류, 항공, 또 리모델링, 면세점, 엔터, 여행 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줄기가 거의 리오프닝 쪽이잖아요. 그래. 그쪽으로 다 지금 수급이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뭐 주류라든가 뭐 화장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수 관련주들이 좀 강하고 반면에 2차전지 생산업체 오늘 삼성 SDI가 좀 제법 많이 밀리고 있고요. 한 3% 가까이 밀리고 있고 인터넷 대표주, 자동차 대표주, 조선, 뭐 IT 대표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체들은 오늘은 거의 오전장이 다 좀 빠지고 있다. 정부가 뭐 마스크 실루엣 착용 이제 허용한다, 네. 이제 안 써도 아, 되는 걸 예. 얘기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것 좋죠, 좋아지겠네. 네,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그냥 화장품 좋아지게 되게 막연한 거예요. 어떤 화장품이 어떻게 좋아질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색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주로 나이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들. 20, 30대. 예, 잘 알고 계시네. 클레오, 클레오, 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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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오. 클레오는 저기 최은정, 최지원 씨 있던 그거고 걸그룹이고요, 형님. 클리오 그래. 아, 클라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아, 그래도 하나 잡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시장은 좀 내수. 수출이 네. 완전 정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지금 이제 8인 12시인데 그게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지 네,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밤 늦게 그러니까 새벽 2, 3시까지도 영업할 수 있다. 요게 된다면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탁탁 뭐? 이게 탁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자 봐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져요. 탁탁 공식 같은 거잖아요. x제곱 곱하기 y제곱 뭐 이런 건 다 바로 3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예요? 안 됩니까? 뭐예요? 하이트?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올드 이코노미에 익숙하시니까. 자 그러면 시장 이렇게 한번 좀 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벌써 이렇게 탁탁탁탁 나오시는데 뭐 나왔어? 뭐가? 많이 나왔잖아요. 모텔도 나왔고요. 갑자기 볼 때 모텔 야, 여러분도 수준이 정말 저랑 매우 비슷하죠. 아 근데 진짜 내가 그 오늘 내가 진짜 느꼈거든. 네. 오늘 출근하기 헬스클럽 가잖아. 헬스클럽에 거기에 그 큰 공간에서 거기 단체회 그 운동 교습하는 공간 GX라고 합니다. 그룹 엑서사이즈.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비어 있었거든. 아. 이젠 찾죠. 야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 어? 야 이제 확실히 리오프닝이네. 네. 그거 하고 있더만. 편의점 어떻게 했습니까? 편의점. 편의점? 네. 편의점 뭐 관계 있나? 아 이또 지금은 이제 좋겠죠 좀 아무래도. 11시까지 딱 끝나면 그냥 거기서 이제 끝이에요 영업도. 근데 문 안 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밤새 정리는 돌아가고 사람은 써야 되고. 거기서 이제는 24시간 영업되고 하면 편의점이 이제 많이 좋아지죠. 그래요? 네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미래에셋 증권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익 동향 좀 적어줬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주당 순이익 변화율은 전 세계적으로는 0.8% 정도 오른다라고 이제 전망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한국도 1분기 영업이익이 1주 전보다 0.3% 이제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체적으로도 0.3% 정도 올라가서 이익 컨센서스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PER은 10.26배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거 에너지 때문인 것 같아요. 에너지 네. 주들 뭐 이렇게 그 정유주라든가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면서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으로 좀 나와줬고요. 그 외에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원전주죠. 그 한전 KPS가 적자폭을 좀 축소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뭐 좋은 좀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된 업종은 조선, 철강, 자동차, 증권, 화학 업종 이런 쪽은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간 건 좋은데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코멘트한 건 뭐냐면은 에너지 업종을 좀 제외하면 오히려 850억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너지만 제외하면 추정치가 하향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업종이 좀 좋아지면서 오르는 건 뭐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 이익 모멘텀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데이터도 말씀드리면 그 대신증권의 환유정 이제 애널리스트가 라면하고 분유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주요 이제 수출 데이터를 이제 적어줬는데 3월 달에 그 라면 수출 금액이 862억 원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나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해서도 38% 그러니까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성장을 하는데 작년 1, 2월에도 되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성장이 나온다는 건 그러네요.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쪽으로 좀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담배는 네. 3월 수출은 좀 17% 정도 감소했는데 근데 이제 1, 2, 3월을 다 합산한 1분기 전체로는 그래도 5개 분기만에 좀 플러스로 전환은 됐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였고
분유는 지금 굉장히 좀 그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베트남이 부진했는데 중국 쪽이 그 아시겠지만 산화 제한 정책이 폐지돼 있잖아요. 중국이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수출액이 34%나 급증해가지고 3월달에 모처럼 분유 수출액이 24% 증가했다고 하니까 분유 예 이런 이제 일부 수출 데이터들은 좀 아, 참고하시면 우리 분유를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예전에 그 제가 알던 메일유업의 앱솔루트인가요? 그게 한참 이 고가에 잘 팔렸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몇 년 전에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한국 분유가 이제 고가로 좀 정프로는 저 분유 뭐 먹고 있지 않았나? 아 분유 저요? 저는 모유를 5년 먹었어요. 아, 왜, 아, 왜요? 왜 우리 엄마 왜? 5년 동안 먹어.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일단 당연히 어렸을 때 무조건 완모를 했고요. 모유로만 가는 걸 이제 완모라고 하거든요. 모유를 일단 다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유식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엄마 젖이랑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구나. 4, 5년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뽀얘. 응? 한 4, 5년은 계속 먹었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제 잘. 4, 5년 되니까 안 나오시지. 엄마 이게 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뭐 잘 못 드시냐고. 자, 라면 수출 얘기 나왔어도 내가 도시락 얘기 안 한다. 네, 러시아 그냥 넘어간다. 러시아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강한 유혹이 있었어.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아, 이번 주 이제 일정 한번 좀 말씀 좀 이 표 한번 보시면요.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중국이 좀 휴장 들어가고요. 이틀간 좀 휴장이 있고. 왜? 뭐 연휴인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내일까지 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네네네. 아, 중국도 뭐 좀 쉬어야지. 아무튼 중국 조시 내일까지는. 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내일이죠. 4월 5일은 한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이제 6일날에 F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7일날이 좀 중요하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오늘 흥미로운 건 한 애널리스트는 좀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예고를 했는데 또 한 분은 목표 주가를 또 낮춰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좀 보는 시각은 좀 달라서 아 청명절이랍니다. 청명절. 아, 청명절이죠. 청명절. 네. 청 청나라 명나라요? 아니. 청... 아 오늘 재밌는 거예요? 어 괜찮은데 형님? 에? 청명 청명. 그래 청명이 네. 청나라 명나라 그 청명을 쓰네. 봐봐. 어 그래요? 청명.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청명의 아니, 말, 날짜 그 절기 치면은 청명에 네, 네. 그 청과 명이 네. 청나라 명자에 명나라 명자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절기에 있는 한자를 청나라도 썼겠고 명나라도 썼겠죠. 응. 청나라 명나라가 있어서 그 한자를 모아서 청명절은 아니고. 예. 네. 순서를 이렇게 좀 개그로 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림이 왜 갑자기 진지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듭니까? 어차피 한식에 죽으라 청명에 죽으라.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뭔 뜻이었죠? 한식에 죽으라 청명이. 어차피 죽게 돼 있다는 거야. 아, 그런 얘기인가요? 아. 네. 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자.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주주분들은 그 7일하고 8일날 유상증자 청약 가능한 날짜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이제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네네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서 뭐 이변이 없는 한 마크롱이 또 돼요? 될 가능성이 높대요 어... 지금. 그래서 마크롱이 이제 푸틴 때문에 되는 거야 지금. 아 푸틴이 전쟁하니까 푸틴이 여러 살리네. 바이든도 살리고. 아이 막 별로 여유 것도 없는데 막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면서 아... 하, 자기가 막 아,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지. 자 마크롱이 하여튼 지지율이 좀 높다. 네,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번 주 일요일날 선거라고 합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에요? 네, 일요일에 네. 선거. 프랑스나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그 전 세계 어떤 뭐 정세나 이런 게 굉장히 경제 미신형. 그 동안은 사실 우리가 한 3, 40년 동안은 경제 논리로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제는 정치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이것이 오히려 경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순간들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한종 센터장과 함께 또 투자의 여행을 떠나는 신과 투어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시즌 진짜 투가 시작이 곧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아니. 보고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하나만 네. 더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님이 그
보고서를 썼더라고. 4월 달 투자 전략. 그래서 코스피 밴드는 이제 2600에서 800 정도로 박스권으로 여전히 보고 있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위기가 아니라 좀 오히려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경기 침체 전조 시그널이라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는 뭐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 역전 이후로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이제 보면은 55%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너무 증시가 급나간다, 공포감을 좀 갖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공포심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대요. 4월 중반까지는. 그래서 지금 2700 이상에선 추격 매수하지 말고 700이 깨지면 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4월 중반 이후에 본격적인 좀 반등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춰서 사보자. 말씀드리는 순간 LG에너지의 소리 플러스 반전했네요. 플러스로 났네. 아까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어요. 갑자기 뭐야? 뭐 뉴스? 지금 LG. 코스피도 많이 올라왔네요. 코스닥도 플러스네요. 플러스 됐고. 아, 아까 어떤 분이 장도 안 좋는데 휘덕거리냐 그래서 내가 사실 좀 마음이 찔렸는데. 조금 안 그랬어요? 저희 휘덕거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금리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과거에 심각한 그 리세션이 왔던 때는 대체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역전된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고요. 대체로 금리 역전되고 한 1년까지는 또 시장이 좋았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우리 염지사님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어떤 보고서에 정확히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언제 한 거죠 이게? 저희가 지난주 김효진 의원 목요일날 나왔잖아요. 유효 기간이 딱 3일이야. 3일. 그것도 3일 형님, 넘으면 바로 반납이야. 형님이 아침에 짐 빠져서 다시 한 번 다시 복습을 시켜줬지. 자, 그러면 오늘도 뭐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또 됐나요? 네. 해야지. 근데 많이 남아 계시네. 4만 6천 분. 먹을 게 있고. 싹 빠져야 되는 시간인데. 네? 내가 그래서 이게 딱 징징쇼 하고 나서 그 시간대에 동접자가 증가반, 상승반전 할 때 있잖아. 한 더 크게 한번 쏠라 그래. 징징쇼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4만이었는데 징징쇼 하다 보니 갑자기 4만 5천 원 됐다. 징징쇼 클로징이 본 그 클로징 그 시점보다 징징쇼만 보려고 들어오는 그 그런 사람이 생긴다. 사실 이분들이 뭐 한다고 지금 보고 계시죠. 아, 그래도 뭔가 여기서도 느끼신 점들 배워가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퓨처라는 키워드를 한번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퓨처? 미래요? 그냥 퓨처가 아니고 어드밴스드 퓨처. AF라고 할까요? 좀 더 미래는 확정적인 미래가 보였으나 그보다 더 나아갈 미래 무엇인가? 우리가 2차 전지가 대단히 이제 전망이 밝은 건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노 다웃입니다. 뭐 자꾸 사설이 길어서 공공적 다웃 떨리. 아니 무슨 얼마나 물렸길래 이렇게 사설이 긴 거야? 근데 이제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위상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저는 이제 잠깐 하는 거예요. 그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작년에 이거 언제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러나 아직 너무 먼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정프로가 듣습니다. CS윈드 말고요. CIS라는 회사.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미래를 너무 준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봐. 전고체 배터리. 이게 한글로 치나? 맞아요. CIS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S로 칠까 봐 그래? 그런데 휴 다행? 난 아니다. 이 사람 휴 다행? 난 아니다. 휴 다행이라니. 네, 그런데 이제 얼마에 샀나? 저는 그렇게 막 고점일 때는 아니었고
전고체인데 전고점 바로 밑에 샀어요. 2만 원 전고체인데 이게 2만 1,900원. 2만 제가 아니에요. 2만 500원에 한번 들어가고 19,000 뭐 몇백 원에 한번 들어가서 거의 2만 원입니다. 거의 2만 원. 그래서 아, 그래도 분할했네. 아 그럼요. 형님이 우리 큰 관점 주셨는데 저도 한 번에 안 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평당가 2만 원 약간 19,900원인가 뭐 그렇게 될 건데. 2만 1,900원. 네, 그렇게 비싸게는 안 사요. 전꼭지 아닙니다. 낫꼭지. 벗. 야 그래도 저 보고 있나?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최고점. 저기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쭉 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000원 이렇게 오길래 뭐야 지금 탈출 신호인가? 하다가 무슨 소리야? 전고체인데 앞으로 공장 부지 샀다며. 지금 이러면서 이제 기다렸더니 뭐 여기 무슨 뉴스가 있더라? 뭐 무슨 어디 투자를 파생상품 뭐 거래 손실이 뭐 300 몇십억이 발생하고 뭐 그러네. 이게 뭐야? 아니 그 만약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파생상품을 왜 해? 전고체 안 만들고? 왜? 왜? 아니 파생상품을 왜 하는 거야 회사에요? 회사가. 그래서 와 나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회사가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그 투자했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에? 아니 이제 파생... 이게 뭐 이제 매출에 관련해서 뭐 해지를 잘못해서 하는 수도 있고 네. 그냥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봐야 되겠지. 아 그런 게 또 따로 있으니까. 네. 그래 나는 참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PR 내가 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NA네 또.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뭐야? 그 당기순이 적자 났으니까. NA 뭐야? NA 이제 그 계산이 안 못하는 거죠. 아. PR 계산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이제 순이익이 흑자나야 계산 가능한데 순이익이 이제 적자라서. 어떻게?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로 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아 유명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디죠? 그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거기 그. 2차전지 장 2차전지 제조사. 네. 이름이 갑자기 뭐 있잖아. 무슨 볼트 뭐 그거? 우산 볼트? 아니요. 폭스바겐 자회사인데. 그래. 아, 이름이 갑자기 썬더볼트. 아니야. 썬더볼트. 220볼트? 아니, 아니, 거기에 이제 노스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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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납품을 많이 했어요. 조금 약간 컨셉이 약간 썬마이로 간다. 아, 220볼트까지는 안 가고 싶었는데. 노스볼트. 예. 네, 맞아요. 노스볼트. 근데 거기랑 CATL에도 납품을 해요 이 회사가. 납품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장비를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골고루 납품을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주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극 제조 장비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양극 음극 만드는 거. 네? 처음에 제조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극판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양극이냐 음극이냐. 그거 좀 만드는 업체라서 프리미엄도 일부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적도 이제 수주 잘 되니까 좀 영업이익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생 상품이나 뭐 그거는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본업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전고체 LFP 배터리 네.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다변화돼 있어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제 네. 관건은 너무 이제 올라갈 기술력은 있나봐요 보니까 네, 기술력이 기술력이 있나봐.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납품 계약 같은 것들을 계속 체결하네. 200억 네, 계속 꾸준히 수주금 계속.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공시를 보면은 거래 상대방은 기업 비밀로 이렇게 네,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 모양이야. 맞죠? 이런 게 또 사실 싹 또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지. 아 그렇습니까? 아 형님이 아까 뭐 무슨 한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바로 판다고 그래갖고 지금 왜? 매도세가 엄청 나오나 봐요. 누가? CIS 지금 괜찮은데 왜? 괜찮아요? 어. 지금 시장가로 밀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뭐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아니 모르겠어요. 100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뭐 1%. 응. 요즘 괜찮았습니까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아휴, 자,
아, 회사는 뭐 기술력 괜찮다는 네,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전환사채 400억 관련해서 뭐 회계상의 문제가 아마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그 뉴스에 있었던 그거는 아마 뭐 회계 뭐 처리상의 문제인 모양입니다. 뭐 실제로 어디 투자해서 막 날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투자는 네. 아니겠지. 투자는 아닐 거예요. 네. 투자했다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아, 그런 게 또 네? 있군요. 아, 장비 만드는 회사가 뭘 파생상품 투자해서 200억씩 날리나. 그런 이제 수출을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해지나 뭐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없네. 뭐가 잘 안 네. 잡히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전구체가 뭐 물론 당장 1, 2년 안에 되진 않겠지만 네. 결국 이제 주식은 그 가능성, 스토리, 희망, 꿈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구민가 어디에 따 하여튼 뭐 저 무슨 공장 부지를 뭐 매입을 했다 이러길래 아 이게 이제 그냥 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하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큰 폭은 아니고 한 마이너스 20몇 프로 이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아 꿈만 봐서는 스토리만 봐서는 그리고 어떤 그 뉴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한 가지 리스크만 말씀 하나 해드리면 약간 리스크 뭐냐면 아직은 아닌데요. 7월 30일부터 360만 주가 이제 상장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환사채. 올해? 네, 올해 2022년 7월 30일부터 12,245원에 367만 주가. 367만 주요? 네, 그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 근데 그게 뭐 다 나온다는 건 아닌데. 12전략이 이렇게 많아. 네,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면 이제 이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2차전지 장비 공장 네. 계속 증설해야 되니까 전환사채를 작년에 발행했던 것 같아요. 무보증 3호 전환사채 2021년 7월 30일 날.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은 전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네. 한 6천만 주 정도가 상장 주식수인데 여기에 300 몇십만 주요? 네, 300만 주. 아, 이게 그거네요. 12를 발행하면 이제 네. 12 그 컨버터블 본드지. 컨버터블 본드는 이제 전환사채라고 네. 원래 채권인데 어떤 조건이 되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KIFRS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준에 따르면 시비나 신주권부 사채 등에 포함된 전환권을 파생 상품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면 전환권이 전환 가격이 만 원이야. 근데 주가가 확 떠버렸어. 그러면 이제 파생 상품 계정으로 들어가서 손실 반영을 미리 해라. 왜냐면 이게 전환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장부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건데 이건 사실 이제 전환이 되면 자본 전입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될 의무가 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KIFRS에서는 이거를 부채로 저 손실로 인식하게 파생상품 부채로 계산이 된다는 네. 거예요. 호재네 호재. 호재 아니지라고 하긴 좀 호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네. 저기 저 엉뚱한데 투자한 줄 알았다가 이렇게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 아니에요. 3분 만에 호재로 전환됐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막 진짜 실제로 막 투자해가지고. 확정 손실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 호재네. 근데 시비 발행한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호재 폼이 주가 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CIS가 주가 작년 한참 좋았거든요. 언제? 네. 아 주가 올라. 그리고 지금 이게 전환가가 12,000원이니까. 아 그렇구나.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봐도 그 가격보다 훨씬 높. 보니까 그걸 이제 아마 여기에 반영시킨 것 같아요. 12,000원에 전환돼요 이 사람들은? 일단 전환가가 12,200 얼마인데 이제 본인 그건 이제 받은 사람이 선택할 문제죠. 아, 시비는 개인이 살 수 없어요? 아, 개인이 왜 못 사요? 살 수 있는데 네. 통상 3호 전환 사채를 네. 발행하게 되면 대부분 기관 투자가 내지 특수관계인 혹은 네, 뭐 거액 자산가 이렇게 공모 시비일 경우에 우리가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이제 공모 시비 거의 없지. 아 나 시비 살래. 시비가 훨씬 좋구만. 대부분 이제 3호로 많이 해서
받기가 좀 쉽진 않아요. 뭐 사모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얼마 있으면 돼요 그거? 보통 이제 사모 펀드에. 사모 펀드? 예. 사모 펀드가 많이 가져가. 나 사모 펀드 하나 들어갈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 왜냐면 저기 아, 그냥 법 그, 바뀌었죠, 그거. 네. 네. 아, 맞아. 작년 연말에 법 바뀌어 가지고. 에이. 네. 이걸로 돈 벌던 사람들 다 지금 먹을 사람 다 먹었어. 예. 네. 아, 점점 문이 막혀요. 그럼 나무 문이 뭔지를 모르겠네. 영웅 문인가? 영웅 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키움 증권. 키움 증권은 광고 안 하나 우리한테. 네. 아, 하여튼 그러면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좀 약간 떨어진 상태고 고점 대비.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하지만 그런 12 전환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이때라면 12 그 이벤트만 좀 넘어갈 걸 생각하고 좀 네.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적은 물량은 한 5% 되잖아요 전체 주식에. 그러니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이제 그 주가의 선반영도 되고 나면 막상 그 날짜 지나면 또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7월로 다가올수록은 조금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 수급상으로는. 그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는 제가 탄탄한 편입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어차피 저건 이제 일회성이고. 전환 사채가 또 전환되면 큰 문제 될 건 없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중요한데 지금 영업이익도 작년에 164억으로 어쨌든 최근 5년간 최대치 찍었고요. 영업이니까 장사는 잘한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네네네. 증가했다는 건. 매출액도 최근 5년간 최대. 이게 2017년도에 200억 회사였어요 매출액이. 근데 작년에 1320억 네, 한 6배 늘어났죠 매출액.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장한 네, 거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증설하면 이 회사 거 들어간다는 얘기구만. 근데 이 회사나 보니까 한국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해요. CATL 이런데. 진짜 다변화돼 있어요. 그죠? 예, 네,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마 LFP 얘기 나오면서 주가 한번 많이 갔었어요. LFP. 예, 네, 그 CATL 중국. 네, 중국. 전고체 그거는 뭐 공장 부지 사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고체 배터리를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납품이겠죠. 전고체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한다. 뭐 그런 거니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그것만 저 거기에만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공장을 신설하겠나. 어차피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로 샀다면 좀 퀘션마크인데. 정프로는 그거 아니, 보고 산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다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 같이 이제 본 종합적인 고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네. 전고체가 그러니까 보면 이 CIS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회사 있잖아요. 자회사 중에 CI 솔리드라고 있어요. 자회사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그 황화물계하고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비 쪽으로 자회사로 자회사가 직접 하는 형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자회사야? 뭐 알짜 자회사. CI 솔리드라고 뭐 상장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난 못 참아요. CIS 그건 못 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전고체 아직 그 상장할 수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아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개발 중인 걸로. 여튼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도 잘하고 뭐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CSI랑 CAIS랑 항상 헷갈려요. 이게. CS는 윈드고 네, CIS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방면에 걸쳐서 투자 안 하나? 저요? 어. 저는 이제 올섹터잖아요. 2차전지 소재도 아니고 장비까지 투자를 하네? 아 그럼요. 이게 아. 그 세그멘트가 제가 아주 세분한데 미래 산업이니까. 예. 퓨처.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건? 자기가 개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개발은 응? 제가 할 능력은 없죠. 응? 예. 요거는 응. 저거 누구더라? 하여튼 뭐 누구 있었던 거 같아. 뭐 2차 전지 관련 뭐 있었겠죠. 아마 누구 저도 뭐 기억은 안 나요. 그 사람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니까. 여튼 이제 이런 진짜 이런 있죠. 분 있네. 지금 시장가로 밀었습니다. 정프로 들어왔다 놓지 이게. 야 지금이라도 빨리 리스크를 이제 없애고 싶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장비 회사인데 시총이 꽤 커요. 8천억이 넘어가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 시총이? 시총이 8,600억입니다. 오, 뭐지? 전화 사채. 8천 1조 가까이 되죠. 1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장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편이죠. 14,000원이라고 해서 19,000원 미만 그래고 참 제 좋아하는 가격대라 또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뭐 야 보니까 이 정프로가 저 그 징징쇼에 소개한 종목이 워낙 이제 화제가 되니까 거기 이 종목 토론실에 와서 다른 종목 홍보하는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한농 목표가 한농 여기 막 집중되니까 한동 못 다른 종목을 선전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네. 아침에 9시 20분 되면 보고 이제 그 그러니까. 게시판 가서 바로 쓰시니까 이런 게 파생 상품이거든. 파생상품. 아 이게 파생이 정말 빠르시다. 아, 여기서 또 종목을 광고하는 분이 생기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창의적이다. 네, 여튼 네? 뭐 회사에 대한 공부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탄탄하고 대신 그 자회사 활동에서 정보채는 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고 전환사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무슨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7월에 나오니까 7월에 그거는 좀 한번 주주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건 한번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증진거래소에서 많이 배워봤고요. 우리 영의사님 어떻게 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절반 남았어? 아직도 어떻게 계속 늘어 종목이 아니 그 어떻게 좀 지금까지 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보니까 절대 대용주는 안 하시고 딱 스타일이 대용주는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성격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환인제약도 하셨잖아요. 환인제약 태용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되게 무거운 기업들이잖아. 음력도 좀 오래되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 CIS랑은 전혀 결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좀 섞여 있다. 아. 뭐 그런 면은 좋은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건 기업이 뭐 부실하거나 그런 기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너무 비싸게 샀다. 비싸게 산 거죠. 아. 뭐 워런 버핏도 얘기했지만 싸게 사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해서 네. 좀 저렴할 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정프로하고 내 종목을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딱 차이점이 이게 있더라. 이름이 차이가 나더라. 이름이요? 이름이 차이나. 정프로는 뭐 CIS니 막 영어로 된 그 뭐라 이런 스펠로 되는 게 많잖아. SLB 테라피틱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무슨 산업. 아~ 어? 뭐 그냥 이런 게 많고 보니까 아~ 어? 무슨 또 보험주도 뭐 무슨 뭐 그러니까 야 확실히 정프로 종목은 종목 그 이름을 들으면 아~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종목이 많고 아~ 나는 딱 보면 아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아는 종목들만 있어 거의 아, 그러네 진짜 어? 실제로 이오테크닉스 맞아. AMW 정프로 종목은 찾아봐야 되는 거고 나는 딱 아. 얘기하면은 아 그거 갖고 있구나 딱 이런 종목들만 있네. 아, 회사 이름으로 바로 뭐 하는지 회사 이름에 업종이 들어가 있는 있잖아. 아 too old, too invest.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 같은 이런 장애는 이런 게 좋거든. 이런 장애는 아, 요즘 장애는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네네. 네? 예 네. 영어로 돼 있는 것보다 한국말로 딱 돼 있는 무슨 산업 무슨 어? 건설 무슨 게 좋죠. 어? 아, 저는 추억으로 투자하진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영어로 돼 있는 종목이 거의 없네. 내가 지금 일부러 봤거든. 네네네. 어? 일부러 봤는데 야 나는 뭔지 딱 알아 나는 딱 보면 어? 건설 뭐 어? 산업 조선 응? 항상 뒤를 돌아보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미래를 보고 갑니다. 네. 저는 퓨처, 쟤는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 그럼 왜 호텔신라는 굳이 그때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텔신라? 예. 네. 호텔신라 누구 때문에 샀다? 호텔신라. 그때 뭐 하여튼 뭐 줄은다고 그래갖고. 아 리오프닝 된다고? 네. 아. 그래갖고 코로나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듣고 하여튼 제가 그때. 네, 했던 것 같은. 얘는 저 줄이겠습니다. 네. 저는 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완전히 미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십니까? 미래 혹은 과거? 네,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프로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정프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79만 3244번 눌러주시고. 네, 하여튼 오늘 염민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